여우 상식벽으로 물다 센서 스입니다.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932년에 일본이 만주에 세운 계례국인데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같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역사를 조금 틀어서요, 만주국이 지금까지도 쭉 유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주국이 있어버리면요,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만주지역에서 힘을 키우고 농촌지방에서 힘을 키운 덕분에 국민당과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주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힘을 키우기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국민당의 승리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그나마 공산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자면 국민당 우위에 헌정체제 참여로 공산당 명맥을 이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데요, 만주국이 남아있다는 것은 청나라 황실 자손이 대대손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국민당과 만주국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화라는 근대적 다원제국의 가치는 유지할 수 있더라도 청을 계승하는 제국적 위신의 손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주라는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면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만주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의 발작 버튼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만주 지역의 세력이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도 만주에 있던 이민족 세력이 중국을 멸망시킨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중국과 만주국 간의 갈등은 커질 텐데 만주국의 입지는 더 올라갈 겁니다. 만주가 현재 들어와서 원전도 발견되고 막대한 농업 생산력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만주에 독립국이 있으니 만주국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와 공산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만주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만약에 달라지다 보니 서로 만주국을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가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주라는 지역이 공산권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만주라는 지역을 어떻게 점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주가 뚫리게 되면 산해간 등의 방어선을 넘는 순간 중국의 평원지대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만주지역을 핵심 전략지역으로 두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곳을 가지고 있거나 우호적인 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 국민당과 만주국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상태에서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주국이 중국 국민당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련과 손을 잡고 중국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 이 만주를 중심으로 중국 국민당과 만주국 간의 전쟁이 번질 수도 있고 한국도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 만주라는 지역이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꽤 크게 전쟁이 터질 가능성도 있죠. 또 중국 국민당의 세력이 많이 작아질 것 같아요. 일단 티베트와 위구르가 독립한 채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티베트와 위구르는 중국에 의해 강제로 무력 합병된 지역입니다. 아마도 중국 국민당이 우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곳곳에서 중국 공산당의 게릴라전이 이어질 텐데 위구르와 티베트에 집중을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티베트와 위구르는 오늘날에도 독립국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할 겁니다. 중국 국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냉전에서 소련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서방세계에 지원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고요, 한국이나 일본도 중국 국민당을 위시로 공산권에 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한중일 동맹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일단 한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자고요, 6.25 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일단 중국 공산당이 목한 시점이고 소련군이 진주한다고 하더라도 만주국에 의해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안 생겼을 것 같고요, 생긴다고 하더라도 공산권의 지원이 딱 막히는 바람에 6.25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죠. 6.25 전쟁으로 인해 생긴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 가령 한국의 전통사회나 계급이 아직도 존재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이 6.25 전쟁 이후 커졌는데요, 냉전시대 때 공산권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면서 서방세계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 국민당이 있는 시점에는 이런 투자 자체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 국민당에 지원을 해줬지 한국에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처럼 세계 10위권 국가는 못 될 것 같고요, 그저 동아시아의 변방국가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은 통일 상태로 남았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또한 서해 판도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다른을 만주국이 가져가고 한반도 전체를 한국이 가져가게 되면서 서해를 둘러싸고 서로 간의 패권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국민당이 압도적 우위겠지만 다른을 만주국이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 중국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속지주의적 관점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만주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대만이 주장하고 있는 영토인데요, 청나라의 명목상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보면 중국 국민당이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화 사상을 버릴 것 같진 않아요. 또한 만주국도 속지주의에 따라 발해나 구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라고 주장해 역사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